또 덩달아서 같이 코치 마음이 된 거지. 좀 더 좀 부모, 엄마 마음으로 진짜 진심으로 그때 내가 조금만 좀 여유롭게 너를 조금 마음적으로나 좀 받아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든 게 내가 저도 동의합니다. 아니 뭐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그래 나도 같이 죽자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어서 더 세게 나오시는구나. 네, 뭐, 나 그만두고 싶어. 그럼 보통 막 엄마가 이제 뭐 힘들지 우리 딸. 그럼 그만 그래 그만둘까? 그만두자 짐싸. 엄마 이러니까. 네, 진짜 러시아 짐 몇 번 쌌어. 아 진짜 싸봤어. 아 진짜. 진짜 싸봤는데. 쌌어 내가 짐 다 뺐었어. 너는 오늘부로 은퇴야 그러고 그냥 진짜. 세게. 아, 키우신 거 약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련제가 있지. 아니 사실 뭐 훌륭한 선수들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는데 우리 MC 전현무 선배님의 부모님 또한 희생이 있었을 그러니까. 것 같아요. 아니 듣기로는 목동에서 상당히 유명하신 걸로 알아요. 공부도 너무 잘했고 어릴 때부터. 예. 네. 옛날에 도시락을 다 싸고 다녔거든요. 야간 자율학습을 밤 11시까지 하니까 두 개를 쌌거든요. 점심 저녁 도시락을 매일 쌌어요. 3년 내내.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밥해서 먹여 점심 차로 가져와서 뜨거운 거 먹으러 먹여 또 점심 저녁 사이에 또 와서 아, 정말 대단해. 그러니까 내 어머니의 노력이 그렇게 해서 미식가가 됐고 결국 파김치로 대상을 탄 거 아니야? 네, 먹어도 되죠? 내가 안 먹고 가져온 거야. 밥 먹고 먹을게요. 항상 전화 오셔서 뭐 사갈까? 이러면서 뭐 다 흘리고 먹네요? 네. 약간 다 흘리고 썼고 이런 게 아니야. 아, 네. 여기? 어떻게 그걸 먹어도 이렇게 먹지? 원래 그렇게 먹어, 너 그냥. 계속 꼭 걸려. 꼭 걸려. 나도 몰래 먹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먹고. 몰래 많이 먹었거든. 원래 별짓 다 했어요, 제가. 먹을 걸 먹을 수 있어서 사이가 회복된 건가요, 혹시? 다양한,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은데.